안녕하세요. 공홍백서 이동준 대표입니다. 오늘은 용도 카페 회인 오픈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현장입니다.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,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외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회인 카페하고 회인실 서비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층 다미네일이 회인 카페 안쪽에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다 계단실. 오, 회인 예쁘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홀 내부. 너무 깔끔하게 엊그제 공사 끝났다 해도 민들 정도로 다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벽면 보면은 슈퍼하이 신한 현실의 페인트로 마감된 거, 그 필름 마감, 간접 조명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실린더 시업으로 포인트 잡아놓은 거하고 로고 까지 다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. 커피바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편안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계시고, 커피바 안쪽도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수납 공간들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 세면대와 하우드 실도 아기자기하게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너무 깔끔하게 유지하시죠. 우리가 고강자세 세운처럼 생긴 입고 있는 그 마감재들, 그 다음 마감 라인들 정말 칼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1층이었고 잘 보이시죠? 어서와요 소중한 당신.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계단실 핸드레일, 이거는 수입으로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신을 하얀수라고 하시네요. 5층은 나탄 소재의 가지 센서로 만들어놨습니다. 2층도 이렇게 잘 마감을 해놓고 깔끔하게. 코너 쪽에 이제 간접 조명도. 저기 보이시는 분은 사장님. 아, 다른 주제 가는데 이거 완전. 여기는 친구분께서 하시는 이제 다미네일.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화장실. 화장실도 엄청 예쁘게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.
같은 느낌의 그리고 아기자기한 해인 카페였습니다. 그럼 다음 현장도 한번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